예, 저 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장 성룡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했었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 대한 인식이 좀 과거에 좀 정말 요망했던 시장이 지금은 그렇게 뭐 크게 재미 볼 만한 시장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이제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미국 쪽엔 두 사람이 발표를 할 텐데 제가 총괄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뉴욕 지부에서 좀 말씀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우선은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그 지표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배경이라든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왜 살아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경쟁국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끝으로 이런 것들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위기를 가져다주는 도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미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진출 전략을 짜고 어떻게 실제로 성과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우선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GDP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3.3%인가요, 성장률이? 미국이 지금 15년도 2015년 16년도 3.1%, 많은 경우 3.3%까지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미국 시장이 3%가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큰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급락을 했다가 회복을 하고 나서 지금 거의 3%대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을 국가별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보시면 이제 2014년도 2.4%입니다. 좀 약간 이제 뭔가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태고, 2015, 16년 아까 말씀드렸 그렇게 돼 있고, 주요 나라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쭉 업트렌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게 미국이 좀 눈에 띄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이제 밑에 보시지만 정부 지출, 이제 GDP를 구성하는 경제 성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정부 지출인데, 정부 지출이 미국 소위 말해 예산 그 감축 논의 그 시퀘스트라는 것 때문에 정부 지출이 줄었어요. 정부 지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굉장히 높게 가고 있다는 얘기, 거꾸로 이야기하면 과거와 같은 정부 지출을 더 했더라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3% 이상 훨씬 뛰어넘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표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며칠 전에 CNN 이제 속보로 나왔습니다만 4월달 신규 고용자 숫자가 22만 3천 명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부시 때 8%가 넘었던 게 지금 5.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많이 갖게 됐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늘어났고 취업 인구 늘어났고 14세 인구 다 늘어났지만 특히 고용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8년 9년 거의 9% 가까이 됐었죠. 그죠? 9% 10%까지 좀안 됐지만 9% 10% 가까이 됐던 실업률이 지금 계속 떨어져서 5.4%까지 떨어졌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서비스 쪽이 물론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제조업 쪽 생산직이 많이 늘어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용자 수가 늘어나고 실업이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쪽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제조업 쪽에 그 부가가치 상승 추세 지속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에 약 185%가 증가했고 또 금융위기 수준 이전보다 약150%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의 다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 이제 굉장히 많이 됐고요. 산업별로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제조업 쪽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표는 이제 생산 가용 능력, 그러니까 생산 능력 대비 실제 생산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인데요.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위에 있는 저기가 지금 실제 생산할 수 있는 가용 능력이고 밑에가 실제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경제 위기 때의 그 급락했다가
그 실제 생산 캐파티비 많이 차이가 났었죠. 쉽게 말해 공장이 문을 닫거나 가동을 많이 못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쉽게 말해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량입니다. 생산량도 마찬가지로 내구재, 비내구재 할 것 없이 계속 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 부분은 이제 컴퓨터와 전기 제품, 전자 제품들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생산성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생산성이 많이 좀 늘어나는데요. 미국도 지금 2010년 이후에, 12년 이후에 전부 다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고, 요거 최근에는 이제 그 기저효과 때문에 약간 줄어든 걸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좀 굉장히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 같은 그 그래프인데요. 여기가 공장 가동률이 지금 거의 그 50% 60% 또 채 안 됐던 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0%대까지 회복을 했고 조만간 80%를 상회할 거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자, 일자리, 제조업 쪽 일자리 부분입니다. 결국 일자리는 결국 시장과 관련되는 건데요. 지금 리쇼링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회귀하는 걸 이제 리쇼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쇼링인데, 요 밑에 표는 지금 해외, 미국 기업이 해외 투자를 해서 쉽게 말하면 일자리가, 미국 내에서 일어날 일자리가 나간 수치고요. 요거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리쇼링에다가 미국에 신규 투자된 걸 그렇게 해서 늘어난 일자리 수준. 그래서 봤을 때 2003년까지만 해도 순유출, 쉽게 말하면 미국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해외 쪽으로 주로 나갔던 것이 지금은 거꾸로 2014년도에 들어오고 새로 투자한가 합쳐서 넷으로 지금 만 명 이상이 지금 늘어나서, 쉽게 말하면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돌아오고 있고 미국 내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재미있는 그 표인데요. 아이고, 이거 보시면 이제 아이폰입니다. 이거 보면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 중국에서 조립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했다라고 애플이 옛날에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USA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애플의 마케팅 전략이면서 달라지고 있는 리쇼링의 하나의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리쇼링이 많은 쪽이 자동차, 가전, 컴퓨터 산업 쪽이 거꾸로 돌아오는 미국 기업들이 많고, 이를테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을 텍사스 쪽으로 일부 이제 이전을 했고요. GE도 중국에 있는, 중국하고 멕시코에 있던 그 가전제품, 냉장고라든 세탁기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고, 포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픽업트럭 해외 생산을 일부러 지금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표는 이제 일자리가 쉽게 말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미국 내 일자리 늘어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이제 수송, 운송 관련 분야하고 관련 부품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전자장비, 가전제품 다음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로 보면 이제 임금이 굉장히 낮고,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고, 노조 가입률이 예, 일테면 워싱턴 2부, 북쪽 지역은 한 35% 정도 되지만 남쪽은 10% 이하인 남부 지역, 그 다음에 각종 투자 입지 세금 혜택 등이 많은 남부 지역이 많은데요. 특히 보면 이제 저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텍사스, 켄터키, 조지아, 테네시, 지금 이를테면 여기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 지역입니다. 교육 쪽은 이제 전체적으로 수출도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나고 있는데, 요 교육 부분은 나중에 뉴욕 지부 쪽에서 조금 더 상세히 좀 설명드릴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나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수입 나라들은 중국이 제일 많고요. 우리나라가 여섯 번째죠, 그죠? 여섯 번째.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봤을 때 여섯 번째 수출국이고 미국으로 봤을 때 여섯 번째 수입국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제 미국에서 수출하는 나라, 우리나라는 수입 쪽이죠. 그런 쪽에는 이제 우리나라 일곱 번째가 되었습니다. 투자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쪽. 미국이 그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좀 투자 부분인데, 여기 좀 색깔이 좀 허리게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 3% 이하이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그 당해 연도로 투자가 좀 늘어났다가 2000년도가 되면 투자가 확 줄어드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2010년부터 보면 다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들 투자를 하고 있는지, 결국 우리 경쟁국들이 미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할 것 없이 영국이 제1위 대미 투자 국가고요. 일본,
최근에 일본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일본에 투자한 그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이 전체적으로 2위입니다. 2위고요. 우리나라가 밑에 보시다시피 지금 한국은 지금 39억 달러 연간 39억 달러로 해서 지금 이제 12위 정도 되고 중국이 19위로 해서 17억 달러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2013년인데 2014년 15년 2013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CFIUS라고 하는 그 인터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개 부처가 모여서 만드는 투자심의기구인데 중국 관련 건이 44건, 45건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엄청나게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CFIUS에 심사하는 그런 건수들은 대부분 첨단 기술, 미국의 내셔널 시크릿 관련해서 심의를 해서 예스 앤 노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건수만 44건, 45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는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의 수치는 저 위로 쭉 올라가게 될 겁니다. 몇 년 있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국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 조금 12번째 정도로 그 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주로 많이 들어오는 분야가 보시다시피 제조업이 33%, 도매가 12%, 정보통신 5%, 그 다음 금융이 6%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 경제가 일자리 늘어나고 실업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 늘어나고 재투자 많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바마가 지금 미들클래스 이코노믹스라고 해서 중산층 경제에 가는 걸 특별히 연설한 적이 있는데 특히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미들클래스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제조업 육성하고 에너지 분야 혁신하고 교육 많이 하고 국가안보 강화하면서 무역적자 줄이자라고 하는 게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요약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경제성장하면서 중산층 육성하자라는 거고요. 그 세 가지 큰 필러를 나눠보면 제조업 육성하고 에너지 산업 육성 및 발전 수출 투자 육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라고 소위 말하는 우리 60년대, 70년대 수출 드라이버 정책을 오바마 1기 때 조정했던 NEI입니다. NEI를 통해서 지금 1기 때 조정했던 게 10년 동안에 5년간 수출 2배 늘리고 일자리 200만 개 늘리겠다는 게 NEI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 지금 2기째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14개 부처, 미국의 주요 관련 부처 14개 부처가 다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역대 최대 수출액이 2.3조 달러 이미 달성을 했고요. 실제로 그 성과가 일자리 160만 개 창출하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NEI Next라는 거는 1기 때 오바마가 National Export Initiative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기를 접어들면서 National Export Initiative에 대한 2차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략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6가지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그 수출업체 글로벌 소비자 간 거래 활성 부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관행정 관세행정 계획을 통해서 통화 절차 간소화시켜서 중소기업 수출비용 절감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 금융 지원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수출 투자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거고, 특히 이제 정보, 고부가치 데이터 활용하는 쪽, 이런 쪽도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10억 달러를 수출하면 미국 내에서, 5,797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얘네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2,553달러를 수출하면 한 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수출 입고로 고용 창출 관련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출 절차 간소화. 이것도 수출 촉진을 위한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고 특히 관세 행정 자체를 전산화시켜가지고 통관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감축하겠다는 그런 그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5월 1일까지 ACE라고 하는 자동 무역 유통 시스템을 이제 5월 1일까지 일단은 그 일부 그 목록을 이제 완료를 했고요. 11월 1일까지 모든 전자 화물 반출 및 납세 신고서를 ACE로 하겠다라고 일정을 그다음 일정이 잡혀져 있고 특히 2016년 10월 1일부터 나머지 모든 전자식 화물 관련 절차를 ACE로 활용하게 하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면서 좀 통관 절차를 완전히 바꿔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그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유니패스하고 비슷한 그런 전략과 컨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제조업을 육성하는 이유가 이제 미국이 육성하는 이유가 제조업이 갖고 있는 멀티플 이펙트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그 성수 효과, 여러 가지 경제 효과가 그 커진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수출의 50% 이상이 제조업에서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자체도 양질의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나온다는 거고, 부가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수출했을 때 1.4%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게 제조업이라. 그래서 제조업 부분에 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한 것들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의 성장 동력, 회복되고 있는 주요 하나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제조업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첨단 제조업 부분인데요. NNMI라고 합니다. 근데 National Network of Manufacturing Innov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대학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인력의 수준하고 실제로 프라이빗 섹터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업 인력의 수준하고가 갭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45개의 첨단 제조업 연구소를 만들어서 응용연구까지 연결해가는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정부나 대학에서 양성해서 내보내는 인력하고 기업의 인력하고의 차이 부분을 줄여서 제조업 쪽에 초동력을 만들어 나겠다는 게이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실제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지금 현재 그 완료가 됐거나 지금 추진 중인 게이네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3D 프린팅, 지금 새로운 그 킬리 애플리케이션을 불리는 3D 프린팅 관련해서 아메리카 메이크스가 이미 이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산업 공급, 뭐 스플라이 체인 관련해서 DMDII, 그 다음에 이런 그 학급 연구개발 관련된 LIFT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해서 정부와 대학 기업들이 같이 만드는 첨단 기술 연구소가 45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 기업들이 관심 있게 정보를 입수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요 채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인력 양성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 내 일자리 필요한 부분, 이건 우리나라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숙련 부분, 그 다음에 호텔이나 식당 가는 스텝, 그 다음에 세일즈 레프레젠티브, 선생님, 드라이브 이런 쪽에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부족한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고급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하나가 이제 21세기 비즈니스의 높은 채용 규제는 근본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만들어내는 게 WIOA입니다.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라고 하는 그 WOIA인데요. 지금까지 미국 해왔던 교육 프로그램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조금 더 업데이트된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게이 내용이고요. 그 대상은 청년과 실업자와 직업 재활용 대상입니다. 자, 리쇼어링. 조금 전에 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외 나갔던 기업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과세를 강화해가지고 좀 불이익을 주고 들어오면 혜택을 주는 행태가 지금 소위 말하는 그 회계를 하고 있는 그런 행태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이35% 28%좀 인하를 하고 우리는 뭐 법인세 자꾸 올린다고 그러는데 좀 역으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법인세를 인하하고 제조업 실제로 부과되는 실효세율도 인하를 하고 그 대신 해외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하는 식으로 그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고 나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차별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메이드 인 US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요. 자, 리쇼어링 아까 말씀드린 돌아오는 기업이 많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선은 미국 정부 혜택과 말씀드린 많아지고 그다음에 노동 인구가 숙련된 노동 인구가 미국이 아무래도 많고 그다음에 미국산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고 그다음에 기술을 자동화 시스템이 잘돼 있고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 접근성, 다른 쪽 시장 접근성이 좋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바깥에 나가는 아웃소싱 줄어드는 이유는 생산 품질 유지가 어렵고 납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수송비, 뭐 운송비 많이 이런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는 아웃소싱 모델을 차라리 미국에서 생산해 놨겠다는 기업들의 이유로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요게 한번 여러분들 좀 주목하실 부분인데요. 요게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의 그 제조 코스트입니다. Manufacturing 코스트인데요. 자, 여기 중국이고 나머지는 이제 독일 116, 그 다음에 프랑스 116, 이탈리아 118, 영국 108, 일본 110,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국은 95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인건비, 생산성, 에너지 비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최근의 기준을 봤을 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판단하기로는 미국이 가장 생산 코스트가 낮다라고 지금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거는 백그라운드는 저희들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이제는 미국에도 생산 코스트 가장 낮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좀 유용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입니다. 미국이 살아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도 있고 수출 드라이브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에너지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셰일가스 이노베이션, 셰일가스 혁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셰일가스 혁명 이전에 이 미국이 소위 말하는 포괄적 에너지 전략을 하는 건 미국 정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물론 셰일가스라고 했는데요. 거기 중에 또 하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게 여기인데요. 그 여기 보시면 이제 2015년부터 여기 그 에너지 기준 자체를 엄청나게 높이겠다는 게 지금 쉽게 말해 지금은 기름 다소비 에너지 효율이 낮은 그런 산업이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미국도 정책을 가겠다는 거. 그쪽도 적극적 정책 쪽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또 그쪽 기술 개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 셰일가스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아마 가서 그 미국 가신 분들 많이 보셨는데 왼쪽 이게 이제 기름을 캐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지금 기름 캐기 하는 그런 저기 뭐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 유전이 있는 그런 장소들인데요. 3km를 파고 내려가서 3km를 옆으로 뻗어가지고 물로 싸가지고 깨서 거기서 기름을 뽑아가서 3km를 끌어올리는 그런 프랙처링이라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원가가 미국의 그 셰일가스 생산 원가가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견디고 있는 건데요. 이게 미국을 바꾸겠습니다. 제2의 팍스 아메리카는 셰일가스 혁명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미국이 이제 수입 그 동무지게 44개 항구가 전부 다 수입 항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출 항구로 바꾸겠습니다. 계속 바꾸고 있는데 조만간 셰일가스뿐만 아니고 원유 수출 최대 수출국으로 미국이 바뀐답니다. 그게 2017년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요. 16년, 17년. 요게 이제 그 데이터들입니다. 천연가스하고 저기고요. 지금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고 수입하는 국가의 시설들이 한국에 있는 시설들이 이제 수출하는 시설을 바꾸고 있는데 이미 알래스카는 있고요. 루이지애나 쪽에 이미 성인이 돼서 지금 건설되고 있고 텍사스 건설되고 있고 메릴랜드 건설되고 있습니다. 주요 항구에서 미국의 셰일가스와 LNG가스와 원유가 한국과 주요 국가로 수출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2017년부터가 될 건데요. 이제는 최대 수출 국가로 미국이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자, 요거는 이제 그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 내에 그 정치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캐나다에서 트랜스 캐나다라고 하는 기업과 같이 하는 그 1900km 그 샌드오일에 가는 거를 이제 보내서 원유로 생산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환경 문제로 지금 오바마는 계속 비토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것도 엄청난 그 파급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공화당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액티브 실제 시작이 안 됐지만 이것도 시작되게 되면 또 다른 원유가 또 만들어지는 그런 액티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일자리 창출되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의 추정치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있습니다. Select USA.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3월 초에 그 3월 20, 아, 서구 아니고 3월 말쯤에 Select USA 2015 그 서밋을 갔다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지시를 내서 우리로 치면 상공부 산업부가 산업부 장관이 행사를 구성을 하고 장관 대통령 플러스 장관 다섯 명이 와서 미국에 투자하십시오라 하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80개국 1,300명이 올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대대적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지금 23개 정부 기관이 여기 관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미 여기는 표 나와 있는 것들은 이런 셀렉 USA라는 범부처 기구로 만들어가지고 투자 유치를 하면서 실제로 성공을 하고 있고 성과를 냈던 그를 좀 도피로 보여주는데 참고로 한번 시간 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가 미국을 바꾸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정책입니다. 몇몇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오바마가 올해는 연설까지 한 40분을 기다리게 했는데 어쨌든 5분 하면서 40분 기다리는데 어쨌든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리라든지 장관들이 한 5분 왔다 갔고요. 그 내용들은 그겁니다. 투자 유치 홍보하면서 성인 절차 이런 부분을 간소화해서 도와주겠다는 거, 그 다음에 투자 기준 고치겠다는 거, 투자하는 거 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제가 여기 이제 빠져있는데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좀 빨리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부를 얘기하고 지금 그럼 의회는 그러면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회하고 좀 비교가 되는 건데요. MIIA라는 게 있습니다. Make it in America.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는 그런 그 지원 활동을 하겠다고 12개 법안을 이미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 법안들이 이미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부의 각종 그 정책들 외에도 의회 쪽에도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전 국가적으로 우리 미국이라는 그런 자유주의 국가가 전 국가가 나서가지고 푸시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추진 동력으로 좀 살아나고 있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수입하는 나라들, 물론 캐나다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 이제 그 한국은 지금 미국에서 일곱 번째로 우리가 좀 수입을 하고 있죠. 그죠? 미국은. 요거는 나중에 이제 통계를 한번 보시고요. 그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3%. 수출 비중은 3% 정도밖에 아직 안 됩니다. 미국 전체에 3%밖에 안 되고. 물론 가장 많은 건 중국이 지금 19%. 그 다음에 캐나다 14.8%, 멕시코 12.5%, 일본 5.7%보다 훨씬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그죠? 자, 대미 수출. 이거는 이제 그 FTA 혜택품만, 비혜택품만 우리 이제 연구원에서 분석한 건데요. 한번 참고를 보시고요. 산업별로도 지금 이제 조금 좀 깨지는데요. 무슨 통신기, 휴대폰이라고 볼 수 있는 휴대폰 중심으로 무슨 통신기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엘라버마 조지아 쪽에 많이 나가는 자동차 부품. 본지상 거래가 나가는 그 자동차 부품. 석유 관련 제품, 반도체, 또 철강 쪽은 미국 산업 살아나면서 같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런 품목도 최근에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철강 쪽은 반대편 규칙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41.7%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주목해야 될 그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별로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나라가 연간 5년 평균에 봐 324억 달러를 수출하는 영국이 1위고요. 일본은 연간 평균 218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 그 다음에 캐나다 190억 달러입니다. 한국 연간 39억 달러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거의 다 서비스 쪽입니다. 제조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17억 달러지만 여기에는 빠져있는, 숨어있는 숫자가 이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지금 점심 먹으러서 많이 졸리시죠?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산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숫자인데요. 제조업이 33% 제일 많습니다. 도매, 정보통신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다시피 FTA 그 하기 전에는 아니지 뭐야 저 한국에서 미국 투자는 보면 서비스업이 제일 많습니다. 55.1%입니다. 제조업 19.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서비스업에 미국 나가고 있고요. 특히 FTA 이후에도 전부 다 서비스 쪽입니다. 뭐 식당 뭐 아니면 유통 쪽 이런 그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혜택을 보는 쪽은 아직까지 우리가 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마간상격으로 크게 큰 그림들만 짚어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분명히 미국 시장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쉘게스는 JPEG 마켓. 왜냐? 그 중국도 지금 쉘게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국의 쉘게스를 채굴하는 거는 7개 광구 중에서 2개만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하고 유타. 그것만 해도 지금 사실은 하루 천만 배럴이 넘는데요. 그것도 지금 일단은 스톱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다섯 개는 아직 캐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걸 캐면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걸 캐서 미국이 이미 만들어진 송유관을 통해서 만들어져, 인프라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그 쉘게스가 미국 산업으로 또는 그 수출입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중국은 지금 그게 중요한 부분이 송유관 시설이 없어요. 중요한 게. 두 번째는 뭐냐, 물이 없습니다. 저거는 이제 물로 쏴서 그 바위를 깨서 그 있는 그림을 기름을 깨내는 그 수는 팩처링이라는 그 기술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물뿐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쉘게스를 통해 가지고 기름값이 제가 그 갔을 때마다 4달러 했던 게 지금 한 2달러 20, 2달러 30이거든요. 그게 다 소비자들로 가용 그 소득으로 바뀌면서 소비가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고 생산 원가 낮아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쉘게스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고 있고 아까 말한 일자리 많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가 늘어나고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 부분 그럼 우리는 그냥 보고 있을 거냐. 결국은 좀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좀 과분한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선은 한미 FTA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품목부터 먼저 공략을 하고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이제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 조금 더 그 미국 소비 시장을 좀 세그멘트에 들어가서 조금 트렌드에 맞게 맞춤식으로 이제는 미국 전체를 보지 말고 주별로, 시장별로, 소득 시장별로, 계층별로 그렇게 들어가서 보는 게 좋겠다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세 번째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정부 관계자도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이미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스탠바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니네들 들어오면 우리가 다 도와줄게. 중소기업 도와주고 창업하는 것, 마케팅 하는 것, 검증을 다 해주고 준비를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쪽 정부, 우리 쪽 지원하는 걸 활용하시지 말고 미국 쪽에 정말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놓치는 부분인데 그 부분 꼭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길게 봤을 때, 이거는 단기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길게 봤을 때, 요거는 지금 AT 커니라고 하는 유명한 컨설팅 펌입니다. 컨설팅 펌에서 그 향후 투자 지원을 가장 유망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조사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미국이 최근 3년 동안 계속 1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2위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AT 커니라고 하는 그 보고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에 관한 거를 이제 이유를 다는데 그 이유가 그 여전히 큰 시장과 앞으로 클그 내수 시장, 그다음에 정부 관련 레귤레이션의 투명성, 그다음 부패 관련 그런 것들이 없고, 그다음에 각종 아까 말씀드린 셀렉 USA 그런 어떤 그 범부추기구를 통한 세금으로 세제 혜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정성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 좀 유명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똑같이 나와 있는 건데요. Rising Global Star. 지금 앞으로 유망한 제주 유망 지역에 좀두 군데를 꼽았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입니다. 이것도 왜 미국을 꼽고 멕시코 본지 한번 우리 기업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어떤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비용,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코스트 절감되고 환율 안정적이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임금 증가세가 거의 스테그먼트 정체돼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그 결론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제조업 생산성이 2002년부터 한 12년, 10년 동안 53%가 성장을 했는데요. 요 표가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곳에 91%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분야로 갈 거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전체로 다 봐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주별로 봐야 되고 또 분야를 봐야 되겠지만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셰일가스 가장 유망한 게 이제 케미컬 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1차 금속, 프라이머리 메탈 쪽, 그 1차 금속 쪽이고, 그 다음에 전자 장비, 전기 장비, 전자 장비 쪽이고, 그 다음에 금속 관련 제품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로 뭐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쪽 중에 이제 수송 장비라든지 뭐, 제조 쪽도 있긴 하는데요. 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그 지원 혜택뿐만 미국 내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저희들은 주로 이제 물론 중소기업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기업들은 스스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그 워싱턴 지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한국 기업들 오고자 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가가지고 컨설팅 업체 만나가지고 돈 주고 그 쉽게 말해 제한된 컨설팅 받으실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오시면 한국 기업들이든 어느 기업들은 미국에 오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서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의원들 자기 지역에 오겠다면 쌍심지를 끼고 멤버를 뺏고 쫓아나와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채널들도 중요한 도우미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스태프들은 굉장히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연방정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셀렉 USA 그 다음에 그 USDA 같은 뭐 SPN은 좀 다릅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뭐 유지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대여적으로 나가는 수출이니까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수입하는 쪽 업체를 갖다 보면 유지액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출하는 쪽이면 이제 뭐 다른 쪽이고요. 그다음에 주정부 쪽도 이제 경제개발센터라고 하는 이카미 디벨롭먼트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다돼 있고 인원들을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BDC 스몰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센터랑 이거는 연방정부 주정부 주립대학이 같이 가서 중소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그다음에 마케팅 뭐 컨설팅 인력 다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만약에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하겠다면 이쪽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짜로 해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들어가면 돈을 받지만 그다음에 띵크탱크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다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자문해 줄수 있는 그런 띵크탱크가 있고 그다음에 업종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련 분야 쪽은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소개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월드뱅크라든지 IDB 같은 그 이런 국제기구인데 이거는 이제 좀 간접적입니다. 예를 들면
월드뱅크에서 아프리카 쪽에 프로젝트를 한다. 그럼 그 원래 계획은 월드뱅크 처음에 만들어져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입국 집체들한테 그 과정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지에 관심이 있으면 월드뱅크나 IDFC 먼저 접촉을 하셔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정책이 있는지 그런 프로젝트 추진되는지 먼저 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쪽도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로펌이라든지 컨설팅법 쪽도 각 분야별 전문가 되는데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연결해 드릴 수가 있으니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웹포트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그 온라인 마케팅 툴들도 저희들이 미리 이제 다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 시장에 수출을 나가나 수입을 나가나 투자를 나가나 M&A를 나가나 어떤 행태든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희들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으셔도 되고 필요하다면 그 세그먼트에 대해서 주별로 또는 산업 분야별로 아니면 또 특정 그 소비 계층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전략을 짜셔가지고 진출하시면 미국 시장은 이제는 유망한 시장으로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장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너무 많은 내용을 빨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졸리실 수 있는데 다음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렇게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그러니까 재미없는 이야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